저는 개인적으로 수영구 남천동의 학원가가 부산에서 교육적 진로는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걸 압도적으로. 근데 최근에 어떤 회원분 한 분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진 게, 사직동은 그냥 학원가가 많고 그냥 학교에 대한 열의만 조금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어요. 제가 여기를 잘하고 나지는 않았으니까 그 세세한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까지 잘 몰랐잖아요. 그냥 규모나 이런 것까지만 알았지. 근데 실제 사직동에서 교육을 시켜본 그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남천동과 사직동에 진짜 거의 동급일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자체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사직동을 저는 다시 좀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. 뭐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거제부터 해가지고 쭉 갔다가 쌍용예가 저까지 해서 규모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. 학원과 규모도 그렇고. 아, 이제 학원이 쭉 보이죠, 양쪽으로. 그래서 홈타운이 저는 입지가 진짜 좋거든요. 구축이라는 거 빼면은 거기가 리모델링이 되든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면 요 동네에서 그 1등이 될 거예요. 메이크한티보다 훨씬 자리가 입지적으로 좋죠. 바로 아파트 앞쪽에 보면 다 학원가예요. 유해시설이 보시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완전 평지죠, 여기는. 자, 1단지, 홈타운이 1단지, 2단지 있는데 직접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단지가 커서 진짜 요 지금도 대로변 시끄러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조용하고 좋아요. 사직동은 아시아대도로 라인은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4베이가 잘 없었어요. 레이카운티도 3베이 구조입니다. 3베이 구조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채광, 그냥 창을 바라보는 채광이 오는 방 개수가 작다는 거죠. 딱 장점은 있어요. 통풍이 잘 돼요.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. 그래서 보통 지금은 4베이 구조를 선호하긴 하는데 4베이 구조들이 뭐 이런 하늘채라든지 저기에 뭐 그 쌍용도 플래티넘 그 사지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3베이 구조예요. 그러면 4베이 구조가 조금 더 선호가 될 수도 있겠죠. 저는 3베이 구조도 살아보고 4베이 구조도 살아보고 심지어 2베이 구조에 현재 살고도 있어요. 4베이 구조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. 그리고 방 개수도 조금 더 4개면 더 좋고, 요즘은 아무래도 넓게 쓰는 것도 좋은데 자기만의 프라이버트한, 그러니까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내 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, 아니면 3인 가족 구조면 뭐 하나의 여유방, 옷방으로 쓰든지,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활용을 되게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 4개 구조가 오히려 좀 더 선호되는 시기는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홈타운, 쌍용 스위트홈 이런 것들도 기축이긴 하지만은 뭐 대형 평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법원에 기존에 있던 쭉 살던 사람은 또 계속 살아요, 또 거기가. 그래서 리모델링 호재까지 겹쳐주면 뭐 투자로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. 그래서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사실 입주민들의 수준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내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성에 굉장히 직결되거든요.